바이오하자드 레지던트 이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뭐 캡콤의 간판 타이틀 중 하나죠. 서바이벌 호러 게임을 논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래전에 비해서 이제는 좀 게임 장르라는 게 그 경계가 희미해졌고 그래서 딱딱 구분 짓는 게 어려워졌습니다만 또 타이틀별 결도 조금씩 다 다르고 어쨌든 서바이벌 호러입니다. 끔찍한 배경과 괴물, 제한된 탄약수와 인벤토리 크기, 때로는 어울리지 않는 퍼즐까지 이 요소들이 정말 잘 섞인 게임 시리즈라 보면 되고요. 오늘 제가 리뷰할 게임은 타이틀대로 바이오하자드 RE4입니다. 오래전 출시된 바이오하자드 4를 기반으로 재구성된 리메이크 타이틀입니다. 본 리뷰 전에 먼저 오리지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리즈 중 가장 큰 인기를 누렸던 타이틀, 단연 4편이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이오하자드는 타이틀별 결이 많이 다릅니다. 고전작 1편부터 3편까지는 이제 탱크 컨트롤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고정된 카메라 프레임 내에서 캐릭터를 제어하는 3인칭 게임이었습니다. 인포그램즈의 어둠 속의 나홀로라는 게임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었어요. 바이오하자드가 아류작이었습니다.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운칠기산. 서바이벌 호러 장르를 대중화한 타이틀은 어둠 속의 나홀로가 아니라 바이오하자드였습니다. 출시 시기 그리고 플랫폼 등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일단 서바이벌 호러라는 타이틀을 붙인 것은 캡콤이었어요. 캡콤이 좀 말장난을 잘해요. 2005년 출시된 4편, 이게 중요합니다. 이 바이오하자드 4편부터 기존 시리즈와 완전히 궤를 달리합니다. 비주얼 진화, 더불어 3인칭 숄더뷰 채용, 공포 요소는 줄어들고 액션이 크게 강화되죠. 완전 다른 게임이 된 겁니다. 물론 이전 시리즈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부 팬들은 반감을 표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매우 성공적인 변화였죠. 여러 매체, 게이머들에게 극찬을 받게 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당시에는 호러 게임이 그 정도의 평가를 받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4편 이후 바이오하자드 시리즈를 제작했던 디렉터 미카미 신지는 캡콤과 결별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나왔던 5, 6, 5, 6편은 그대로 멸망합니다. 물론 4편의 성공으로 인해서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상태였기 때문에 판매량은 제법 잘 나왔어요. 하지만 게임 완성도 측면에서는 이 4편과 상당히 좀 상반되는 평가를 받게 되죠. 저도 다 해봤는데 게임 좀 별로입니다. 그만큼 바이오하자드 4편은 여러 호러 게임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SF 호러 장르를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 데드스페이스. 데드스페이스조차도 이 바이오하자드4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이건 매번 말이 나오는데 바이오하자드4의 3인칭 숄더뷰, 이거는 캡콤이 최초는 아닙니다. 그런데 뭐 최초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둠 속의 나홀로. 막말로 중국 게임 원신 봐봐요. 딱 봐도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베꼈네? 했는데 잘 나가잖아요. 역사는 잘 나가는 자에 의해 쓰이는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나도 잘 나가고 싶어. 게임큐브. 저는 닌텐도 게임큐브로 바이오하자드4를 접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워낙 호러 게임에 취약하다 보니까 초반에 그 마을 들어가자마자 그냥 꺼버렸어요. 아, 진짜로. 지난번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말도 아닌 호러 게임. 그걸 제가 구매했다는 것부터 뭐 말 다 했죠. 그만큼 이번 이 바이오하자드 RE4는 팬들에게 기대될 수밖에 없는 기대할 수밖에 없는 2023년 최고 기대작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자, 뭐 좀 서론이 길어졌는데 좀 본격적으로 이 RE4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지널보다 친절해졌지만 스토리 전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엄브렐라가 만들어낸 생물학 무기, 그로 인해 지옥이 되어버린 멸망한 라쿤시티, 그로부터 약 6년 후 이야기입니다. 미국 정부 요원이 된 레온 S. 케네디를 주인공으로 하고요. 게임 배경은 스페인의 어느 시골 마을입니다. 납치된 대통령의 딸을 구출하기 위한 레온의 여정을 그립니다. 구출이 주 목적이지만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그 원인을 뭐 밝혀내는 것도 플레이어의 몫이죠. 이렇게 말하면 팬분들께 좋은 소리는 못 들을 것 같은데요. 바이오하자드 시리즈 스토리, 단순합니다.
인과관계를 따져가면서 즐기는 시리즈라 하기에는 좀 깊이가 얕죠. B급이라고 말하면 좀 그러니까 A-급이라 하겠습니다. 게다가 4편부터 이 배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전 시리즈들과는 확실히 좀 동떨어진 느낌이 없지 않죠. 그리고 이런 간결한 배경 이야기 때문에 생기는 장점도 있죠. 굳이 전작을 즐겨보지 않아도 게임을 플레이하고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게임 내 등장하는 오마주, 세계관 이야기, 일부 등장인물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싶다면 가급적이면 동일한 주인공이 등장하는 RE2 정도는 즐겨주는 게 좋죠. 제 입장에서 이렇게 몰입해서 즐겼던 호러게임 없습니다. RE4가 유일해요. 게임 리뷰 때문에 호러게임을 억지로 즐기는 편이긴 한데 뭐 경험치를 쌓아야 되니까. 근데 이 RE4는 출시와 동시에 거의 이틀 만에 엔딩을 봤습니다. 리뷰가 늦어진 것 뿐이지 엔딩은 진짜 출시하자마자 거의 바로 봤어요. 스피드런이 아니라면 그래도 한 14시간 정도는 붙잡아야 됩니다. 물론 이 도전 과제에 보면은 8시간 내로 게임을 완료하기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뭐 8시간 내로 엔딩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13이요. Listen. Easy with that. My name's Leon. I'm here in the president's quarters and that went well.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리지널의 초반부만 잠깐 맛보고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대비 게임이 얼마나 크게 변화했는지 그 부분은 확실하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리지널 영상들을 유튜브로 다 돌려봤습니다. 대부분 각색됐더라고요. 캐릭터의 성격 변화도 눈에 띄었고요. 그에 따른 뭐 대화 내용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톤이 좀 바뀌었죠. 그리고 제일 큰 변화점 중 하나를 꼽으라면 특정 구간별 QTE가 제외됐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전체적으로 훨씬 매끄러운 게임이 됐죠. 물론 적절한 QTE는 게이머의 몰입감 그리고 긴박감을 표현할 때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냥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인썸니아의 마블 스파이더맨이 그렇죠. 정말 세련된 QTE 연출을 보여주는 게임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캡콤 입장에서는 이전 QTE 방식이 올드하다고 판단됐고 그래서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QTE 제외는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삭제하는 건 쉽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게 정말 일부더라도 인섬니악처럼 정말 멋들어진 QTE 연출을 조금 포함시켜줬다면 그렇게 다시 재구성해줬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팬들을 위한 선물이라고 할까요? 보다 원작 충실한 리메이크 게임이 됐겠죠. 그런데 없습니다. 대신 캡콤은 액션에 보다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이전 RE3처럼 빠른 회피는 없지만 몇 가지 방법으로 적의 공격을 피할 수는 있게 됐어요. 적이 던진 투척물 및 공격을 순간적으로 앉아서 피할 수 있고요. 혹은 타이밍에 맞춰서 나이프 패리까지 가능해졌습니다. QTE에 거부감을 지닌 게이머들이 있는 만큼 이 패리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저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는 난이도 조절로 반격 타이밍을 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거죠. 비틀거리는 상대를 걷어차는 것은 이전과 똑같습니다. 나이프의 내구도가 포함된 것은 유감이지만 적의 숨통을 확실하게 끊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앉아서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플레이 중간중간 스텔스 플레이가 가능해졌습니다. 조용히 적의 뒤로 가서 숨통을 끊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전에는 없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다채로운 액션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됐어요. 액션의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이거 호러 게임 맞나? 액션 게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짜릿한 손맛을 제공해요. 어지간한 TPS보다 더 짜릿해요. 방아쇠를 당기는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재밌어. 물론 제한된 탄약수, 몇 번 사용하면 부서지는 나이프의 나약함은 여전히 유저의 긴장감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는 있습니다. 때문에 마냥 만만한 게임이다라고 하기에는 개인에 따라 달리 느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거는. 하지만 이런 이유로 공포감은 많이 줄었죠. 심지어 초반부터 대놓고 샷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작들보다 이 심리적 압박은 덜합니다. 그리고 화폐 및 상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 출시된 빌리지를 즐기셨던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거예요. 빌리지가 4편의 장점들을 일부 계승한 작품이거든요. 인벤토리 크기 확장 및 무기 업그레이드에는 돈이 들어갑니다. 리메이크 기준으로 이전까지는 숨겨져 있는 아이템을 찾는 게 일이었다면 이제는 돈을 버는 게 일인 거죠. 돈 벌어야죠. 더 많은 적을 제거해야 되고 스테이지 곳곳에 숨겨져 있는 보석을 찾아야 됩니다. 다 팔아야 되니까. 모두 선택사항이고요. 강제되진 않습니다. 이전 리메이크 작들을 제가 리뷰를 안 했을 뿐이지 다 즐겨봤거든요. RE3까지. 확실히 심리적 압박은 덜해요.
압박감이 덜해.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인벤토리를 늘리는 게 그렇죠. 빠르게 지급되는 샷건처럼 인벤토리 크기를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유로울 수밖에 없죠. 더 많은 탄약과 무기를 보유할 수 있게 되는데, 소지할 수 있는데. 정말 극단적인 공포를 원하는 게이머들에게는 뭐 이런 스타일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는 오리지널도 그랬었고 저처럼 호러 게임에 취약한 게이머들에게는 좀 반가울 수밖에 없죠. 저는 어디서 막 이렇게 쫓기고 그런 걸 싫어해요. 현실에서도 쫓기잖아요. 아, 돈에 쫓기잖아요, 우리. 근데 게임에서까지 쫓겨야 돼?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너그러움이 너무 고마웠어요. 원작 대비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사격장입니다. 사격장은 오리지널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수에 따라 이 토큰을 제공해요. 이 토큰으로 키링을 뽑을 수 있습니다. 열쇠고리. 여러 특성을 갖고 있는 시너지 아이템들이에요. 예를 들어 캐릭터 이동 속도를 빠르게 한다든지 무기 판매 가격을 늘리는 뭐 그런 옵션들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가방에 총 3개의 키링을 부착할 수 있고요. 참고로 이 뽑기는 아이템이 나오는 순서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십 번을 다시 뽑아도 결과가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백 번 하면 뭐 다를지 모르겠는데 저는 포기했어요. 결국 게임을 좀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플레이하게끔 만드는 장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이것도 역시 선택사항입니다. 무기 파츠 교체, 성능 업그레이드, 거기에 이 키링까지 더해지면서 이전 리메이크 타이틀들 대비 훨씬 입체적인 플레이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회차 플레이를 고려하는 게이머들에게 뭐 반가운 변화라고 볼 수 있죠. 친구의 조화, 이것만 이야기하면 저는 그 균형이 굉장히 잘 맞아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지저분하지 않고 간결해요. 선형식 구조임에도 결코 작은 사이즈의 게임처럼 느껴지지 않았고요. 잘라낼 건 확실히 잘라냈고 붙일 건 붙였죠. 퍼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바하 시리즈 하면 또 퍼즐에 대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장을 조금 더하면은 그냥 문 하나 여는데도 퍼즐을 풀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늘 작동을 안 하죠. 열쇠는 늘 하수구 근처에 있고 파워 퓨즈는 꼭 영안실 같은 곳에 놔둡니다. 일상이 그래요. 스테이지 구간별 이동하는데 단 한 번을 곱게 보내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 RE4는 좀 장단이 있습니다. 일단 오리지널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고요. 퍼즐의 수준 역시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퍼즐 자체를 뭐 좋아하는 분들께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도가 딱 좋았어요. 공략 한 번을 볼 필요 없는 그런 난이도. 아, 저는 게임할 때 이게 퍼즐 때문에 길 막히는 거 진짜 안 좋아요. 제가 그래서 가드 오브 워 라그나로크도 리뷰 안 한 이유도 그거야. 그거에 삐졌어. 뭐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귀찮은 퍼즐들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확실히 RE4 이 정도면 아유, 박수 치죠. 이 정도가 딱이다. A most warm welcome to my castle. Such a pleasure to finally make your acquaintance, Mr. Kennedy. Who the hell are you? Me? 마지막으로 게임을 즐기면서 좀 가장 인상적으로 느껴졌던 것은 뭐 이전 리메이크작들도 사실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비주얼과 최적화였습니다. 단순히 게임 그래픽이 좋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스테이지 디자인들이 너무 멋있었어요. 오리지널의 현대화, 그 현대화를 뛰어넘어서 예술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미술을 공부한 적은 없기 때문에 뭐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요. 공간 예술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인력들이 붙어서 완성한 공들인 리얼한 영화 세트장 같아요. 게다가 텍스처 질감 표현도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더 리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는 캡콤이 선형식 플레이의 강점을 갖는 RE 엔진을 사용하면서부터 가능해졌다고 보거든요. 실제 사진 측량, 3D 스캔 기술을 응용하면서 좀 여러 이득을 보고 있죠. 그 덕분인지 이 최적화 부분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전 RE2, 3, 빌리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그 응용력이 날이 갈수록 진보하고 있고 이번 RE4에서도 역시 그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신선하지 않은 것들을 신선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이 RE 엔진이. 그러니까 이건 캡콤이 잘한 거죠. Well, after 6 years, that is one hell of a greeting, Ada. You don't seem surprised. Interesting.
바이오하자드 RE4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혁신적인 게임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리메이크작이기 때문에 그 변화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경계를 넘어서면 리메이크가 아니라 그냥 메이크죠. 오래전 오리지널이 주었던 그 파격적인 변화를 기대하며 접근하기에는 다소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화된 바이오하자드4를 만나보고 싶은 또 시리즈 입문을 고려하는 게이머들에게는 적극 권장할 수 있는 타이틀입니다. 여전히 매력적인 서바이벌 호러 게임이었습니다. 밀도 있는 스테이지 디자인, 적절한 퍼즐 조합, 새로워진 나이프 액션. 그간 호러 장르를 기피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입문해보세요. 그렇게 하나하나 즐기다 보면 바하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호러 게임에게도 눈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저는 호러 게임은 바이오 하자드로 좀 만족하고 싶습니다. 끝내고 싶다는 거죠. 아무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 다음 또 게임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캡콤이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RE 엔진을 적용했다 안 했다 이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냥 게임 엔진에 따른 차이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몬스터 헌터 월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에 사용됐던 게임 엔진을 활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이 어마무시한 인기를 얻었고 또 엄청난 판매고를 올렸죠. 뭐 물론 이전부터 있었던 뭐 각종 표절 논란은 유감입니다. 아 옛날부터 그 말 많이 나왔었어요. 바이오하자드 4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 그 4 타이틀, 네, 그것도 텍스처 표절 논란이 있었고.